아니야, 나 내일 밤에 오늘은 콜로세움을 해보려고 하는데 시험에 달라진 게 몰라서 콜로세움부터 1층부터 가보겠습니다. 이제는 하나씩 이제 녹화하려고 해요. 이제 뭐 시비도 했겠다. 이제 슬슬 고탁 공략도 찍어야 되니까 무조건 웬만하면은 센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. 오딜도 좋고요. 이렇게 해도 램건을 충분히 느끼게 되기 때문에 참 나쁘지 않고요. 1층부터는 그냥 빠르게 잡는 게 최고입니다. 무조건. 어차피 15초 안에서 잡으니까 이제 2스테이지 나가면 바로 빨리 녹게끔 이렇게 해주고요. 버스 나오자마자 바로 죽일 수 있게끔 컨트롤하고요. 자, 바로 죽입니다. 어때요? 정말 참 쉽죠?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네요. 7초. 오, 저보다 점수 5점 높은 분이 있으시네요. 자, 이건 쭉쭉 올라오겠습니다. 이제 하나하나씩 녹화하려고 해요, 고탑은. 그럼 10몇 점 차이로 되는 거라. 이거 이러면 안 되죠. 이러면 시간 늘어난 거죠. 자, 바로 카프트 해고요. 아침부터 걸어서 그러면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불번거가 이제 보통의 실을 얼마나 빨리 하는 걸 중요하거든요. 때려주세요. 근데 딜이 높아 보이는 건 애들이 방어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고충 가면 딜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. 오해하지 마세요. 나이스. 고탑도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수영을 넣는 거죠. 솔직히 저것만 했으면 더 빨리 잡을 텐데. 일단 저거 최고치는 어차피 불번거가 1을 해야 돼요. 다 필요 없고 불번거가 1을 한 만큼 되는 거기 때문에. 이제 시행을 타도 있기 때문에 고탑에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면 안 되죠. 전 속성별로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꽤 고층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됩니다. 자, 버프를 걸어주고. 이제 여기는 뭐 상당히 버프를 걸 필요 없지만 어차피 10초 안에 깨니까요. 15초 안에. 어차피 이게 버프가 지속되는 게 보여드릴게요. 16.6초 동안 지속되거든요. 그럼 이게 뭐냐면요, 불번거가 고통의 실을 때려야 돼요. 20% 확률로. 그게 안 되는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. 고통의 실을 쓰면 3마리가 동시에 죽으니까 비타크닉스의 파동포보다 훨씬 효율적이긴 합니다. 빠르게 스테이지 점수 올리거나. 이것도 저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네요. 이것도 제가 좀더 노가다를 해야죠. 이 점수 차이는요, 그냥 평타 스킬로 누가 먼저 빨리 죽이냐 이 차이예요. 20층까지는. 네, 20층까지는 그렇습니다. 아마 지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다음 것도 설명을 하겠지만 내용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. 저거 정보를 얻으면 추가되는 거라. 이거 12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죠. 아, 인증해야 되나? 인증. 스크린샷 바꿨는데. 잡았겠죠? 시간 좀 많이 걸렸네요, 5초면. 접목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, 고통의 시간 안 나온 것도 있고요. 오히려 불메탈이 날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일단은 지금 램건 하는 이유는요, 만화가 일단 빨리 회복이 되긴 하고, 20층 넘으면 이제 슬슬 딜러 5명으로, 한 30층부터는 딜러 5명으로 되긴 되는데,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. 램건이 있으면은 아주 만화 수급도 되고 나쁘지 않죠. 근데 저층에서는 램건을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영상 녹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어제 그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. 네, 어제 점수 차이 거의 10몇 점 차이죠. 나중에 또 노가다 하긴 해야겠네요. 고통의 시기 때문에 이제 시야 메탑이 없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점수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제가 10위를 단 거예요. 제가 덱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덱은 안 좋은데 노력형인 거죠. 어우, 시간이 너무 많이 걸었네. 보통의 시가 발동이 되어야 되는데, 발동이 안 됐네요. 발동 계속 안 돼. 20% 확률인데. 잠깐만요. 여기 같은 경우는요, 원래는 말덱이 있어야 돼요. 말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때리고요. 평타로 잡죠. 말덱이었으면 더 빨리 잡습니다. 전 딱 말덱이 있거든요, 구성이.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.
고릴탑 인증은 나중에 또 영상을 사진 하나 넣어가지고 편집을 해야겠다. 그러면 지금 점수가 그렇게 안 높은데, 원래 여기는 원래 이렇게 빨리 하기 힘들거든요. 잠복들이 많아서. 현재 33이네요.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. 자, 10위까지 달성할 때 도움 줬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죠. 이렇게. 땅말대기죠. 강화할 공주입니다. 이렇게, 이런 애들로 했습니다. 많이 키워놨죠. 이번에 또 파티 드래곤 나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. 좀더 딜이 세질 것 같아서. 자, 시간 감사하고 지금 여기서 마무리치겠습니다. 뿅! 안녕하세요, 제작파시입니다. 이제 고대 답을 한번 뚜치듯이 해볼게요. 우리들러로 공속으로 가보겠습니다. 10층부터는 아마 팀왕따 확률이 나올 거고요. 지금은 공속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불본 거나 다른 애들이 스킬이 좀 빨리 나오길 바라면서 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바로 진행해볼게요. 바로 공복 보냈고요. 자, 빨리 끝내야죠. 10층까지 다이렉트 들어가겠습니다. 나이스, 보통이 딱 떴죠? 이러면 이제 10초 안에 무조건 깨는 거죠. 자, 바로 스킬을 넣어주고요. 깔끔하게 클리어 했습니다. 갸꼬, 이전. 이겼어. 개꿀. 자, 다음 층 가볼까요, 빨리? 좀 이런 식으로 합니다. 하나하나씩 이제 1층부터 50층까지 올리려고 해요. 대략적인 공략하고 제 꿀팁 같은 것도 최대한 올리려고 하는데, 몇 개는? 일단 가서. 네, 웬만하면 전 10위를 이미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유하려고 합니다, 정도로. 랭크분들은 공유를 안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, 그래도 공유를 받아서 한 것도 있고, 아니면, 저는 거의 저 혼자 했죠. 네. 어디서 본 적이 없으니까, 대부분. 뭐가 좋다, 뭐가 좋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냥, 형식적인 것만 많이 들었으니까요. 자, 프리킴이네요. 자, 바로 죽이고요. 나이스. 이제 슬슬 공속에서 치명타 확률로 이제 10층부터 옮겨야죠. 이렇게는 꽤 높은 점수로 얻었네요. 저 같은 경우는 불 번거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오, 아직 제가 1등 한게 없네요.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8개 중, 5개 업무를 해야 됐구나. 9개인데? 응? 잠시만요. 어이구야. 이전에 올린 영상으로 중복됩니다라는. 아, 뜨거워. 하나 바로 죽이고요. 깔끔하게 잡고 있죠? 9층 진행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이것도 한 방이긴 하죠. 오, 이거 스킬 못 잡았다, 씨. 컴퓨터를 보지 하느라. 이 영상이 하나가 안 올라가서. 중복이라서. 아무튼. 하. 점수를 좀더 올릴 수 있던 거죠. 스킬을 썼으면. 아쉽네. 스킬 썼으면 라인님이 지금 다 쓰리셨네.
자,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명타 확률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. 네. 딜 증가라든지. 네. 공격 속도가 이제는 중요했지만, 이제 딜이 중요해지죠, 점점. 그 말대기 있으면 편합니다. 네. 십자 드래그로 전면탄이 있는데, 거기에서는 얘가 좀 많이 좋죠. 조금 먹고 넣어주고요. 자, 이제 슬슬 한 방에 안 죽죠, 애들이. 자, 번거 1회라! 퇴! 고통의 시! 아, 이길 안 하네. 자, 이제 얘들 나오죠. 바로 죽여주고요. 뭐, 한 방에 안 죽었어? 오, 다행이다, 그래도. 죽이네. 이 헤어킹은 왜 이렇게 체력이 높지? 치명타가 안 터진 것 같아.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잡았습니다. 뭐,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돼요. 예. 패시브 스킬로 애들이 한 방에 죽이지 않는 이상은 점수가 최고치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이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전 다음에 또 올리겠습니다. 뿅! 지금부터 또 슬금슬금 올라가 볼게요. 자, 물공은 이제 슬슬 빼야 될 텐데. 맹군이 날 거예요. 두 번 스킬 쓸 수 있으려나? 패스해보자. 이 킹까지는 거의 10분의 1로 끝나거든요. 이렇게 올공으로 가도 충분한 킹이네요. 슬슬 여기다 한 방에 안 죽으니까 공중 미리 걸어주고요. 공중 안 걸리면 한 방에 안 죽는 애들이 많아요. 아직까지는 랜번이 필요 없겠네요. 만화가 그렇게 소모가 되니까. 한 20초 정도는 끌어야 이제 랜번이 필요하죠. 자, 허리케인 잡을까요? 빠졌네요. 원큐. 잡고이죠? 빠른 컨트롤이 필요합니다. 자동으로 하면 느리긴 느려요. 나이스. 이렇게 하면 거의 최대치까지 갈 수 있죠.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쉽죠? 아, 뭐, 불편하네. 힘들어도 좀 하고 있어야지. 빨리 죽여주고요. 슬슬 데미지가 많이 안 뜨죠? 방어력 때문에. 쭉쭉 올라가죠. 거의 막 십몇 점 차이죠? 어떻게 하는 식인지 1층부터 싹 다 올리려고 합니다. 여기 좀 더 하려면은 불번거나 뭐 땅번거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고통의 시가 있는 애들. 걔네들이 좀 터트려줘야 돼요. 반응 이런 애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. 네, 이런 거. 방금 보셨죠? 이런 빨리 끝납니다. 그래서 번거 다섯 마리인 분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. 초반 점수는. 네. 잘 터지냐가 중요한 거네. 네, 저렇게 가보죠. 개꿀이죠. 저기 안 터지면은 한 번을 더 때려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. 바로 죽이고요. 자, 이렇게 막 이겼습니다. 방같이 잘 터졌으면 이제 슬슬 상위권 점수를 노려볼만 하죠. 아쉽네요. 걸려나. 좀 잡졸들이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깨기 힘든 거거든요. 네. 일단 앙그라 있는 분들이 좀 더 하기 쉽긴 합니다. 앙그라가 일단 타격치도 많고 만화 1 드는 걸로 보스를 요격하면 되고, 3만화로 이제 중간에 애들 많이 나오는 걸 잡으면 되니까. 자, 됐을게요. 하트 모양이네. 이렇게 만화가 딱 4개 되면 아무래도 저게 낫겠죠. 들어가지고
돌리기 전에 바로 죽여주죠. 슬슬 애들이 체력 까이는 게 적게 보이죠. 자, 깔끔하게 잡았죠. 이걸 좀 더 빨리 하려면은 딴 게 없습니다. 그냥 램곤을 쓰든가 해야죠. 아니면 빛 에일리언을 좀 쓰든가 생각을 좀 해봐야죠. 근데 제가 최고 점수 하는 것 같은데요. 역대 내 최고 점수인데요, 다. 아, 이건 역대 최고 점수에 못 미치는구나. 이렇게 보면 되죠. 역대 최고 점수 정도를 되면 딱 좋은 거니까. 자, 여기가 중요합니다. 말대기 너프가 되면서 한 방에 죽이기 힘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할 때는 룬 세팅을 바꿔서 그런 것도 있긴 하죠. 아무튼 뭐 살짝 올려드리는 거는 올려드리는 거고,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확인해야죠. 최상위권 팁은 별거 없습니다.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돼요. 와, 엄청 많죠? 여기는 이제 불본고의 고통의 시가 더 많이 터져줘야 금방 깨죠. 다행히도 딴 애들의 이제 패시브가 터져서 쉽게 잡혀요. 자,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 말든 말든 이게 안 되거든요. 이게 나왔답니다. 아하, 하나가 안 좋았네요. 다행히도 펜터로 바로 잡았네요. 치명타가 터졌네. 치명타가 잘 안 터지죠. 말드액을 좀 키우긴 키워야 되는 게, 고탑 저렇게 여러 마리 나올 때, 네, 딜을 좀 더 느끼고 있어요. 딴 거 없죠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. 그러면.